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7장 말씀이 되겠습니다. 요한복음 7장 1절에서부터 9절까지 말씀. 그 후에 예수께서 갈릴리에서 다니시고 유대에 다니려 아니하심은 유대인들이 죽이려 함이러라. 유대인의 명절인 초막절이 가까운지라 그 형제들이 예수께 이르되 당신이 행하는 일을 제자들도 보게 여기를 떠나 유대로 가소서 스스로 나타나기를 구하면서 묻혀서 일하는 사람이 없나니 이 일을 행하려 하거든 자신을 세상에 나타내소서 하니 이는 그 형제들까지도 예수를 믿지 아니함이러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때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거니와 너희 때는 늘 준비되어 있느니라.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지 아니하되 나를 미워하나니 이는 내가 세상의 일들을 악하다고 증언함이라. 너희는 명절에 올라가라. 내 때가 아직 차지 못하였으니 나는 이 명절에 아직 올라가지 아니하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갈릴리에 머물러 계시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주님의 때와 우리의 때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1절을 보니 예수님이 유대 땅에 가지 아니하시고 그 갈릴리 근방에만 갈릴리에서 다니시고 그곳에서만 사역을 하신다는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왜 그가 갈릴리에 가지 않았는가? 그것은 바로 유대인들이 그를 잡아 죽이려고 하기 때문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때가 초막절이 가까웠다 라고 말하니 이제 초막절이 언제인가 그리고 예수님은 언제 죽으셨는가 하고 우리가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내 때가 이르지 아니하였다. 이 초막절은 예수님의 때가 아니라는 얘기죠. 내 때가 이르지 아니하였다. 그러면서 너희의 때는 항상 준비되어 있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의 때와 우리의 때는 무엇이 다르다고 예수님의 때는 아직 이르지 않았고 우리의 때는 항상 준비가 되어 있다고 말씀하시는가 라는 거죠.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죽이려 하였으나 그러나 예수님의 때가 이르지 않았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바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게 되는 때를 의미한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초막절의 명절이 어느 때인가 라고 생각하면 바로 7월 15일부터 20일까지 일주일 동안 초막절을 지냅니다. 그렇다면 초막절은 7월이 되겠고 이스라엘의 명절의 7월이고 그 7월은 우리의 달력으로는 한 10월이 되겠죠. 그럼 7월에 그들이 있었던 절기는 나팔절과 속죄일이 있고 그리고 나서 이 초막절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에게 초막절은 반드시 예루살렘의 모든 남자는 나와서 하나님 앞에 그 얼굴을 보여야 하는 때입니다. 첫 번째는 무교절이라고 하는 유월절과 그 무교절의 시작인 때와 두 번째는 오순절이라고 하는 그 칠칠절 그때에 그 예루살렘 성전에 나와야 되고 이 초막절 장막절이라고 하는 이때 반드시 나와서 1년의 세 절기는 여호와 하나님 앞에 보여야 하는 때인데 예수님께서 이제 나는 올라가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씀하면서 형제들을 가라고 보냅니다. 이 형제들이 한 말로 우리가 첫 번째 살펴보기를 원하는 것은 형제들은 뭐라고 예수님 앞에 얘기를 했어요? 만약에 당신이 스스로 나타나기를 원하면은 드러내라 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 갈릴리에만 있으니까 제자들도 보게 나타내서 유대로 가소서 그리고 스스로 나타내기를 구하면서 묻혀서 일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이 일을 행하려 하거든 자신을 세상에 나타내라 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이 실질로 그리스도라면 형제들은 예수님이 어떻게 태어났는지를
분명히 그 아버지와 어머니로부터 들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그가 그리스도이신가? 라고 생각을 했겠죠. 정말 그가 그리스도라면 이제 사람들에게 그리스도가 이 땅에 왔음을 나타내지 않느냐. 그런데 왜 그렇게 숨어서 일을 하고 있고 묻혀 있고 드러내지를 않는가 답답했기 때문에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그때 이 말씀에 대해서 오늘 기록된 말씀을 보니 이는 그 형제들까지도 예수를 믿지 아니함일러라 라고 5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일 것이라고 마리아도 믿었고 그것을 형제에게도 분명히 말했을 텐데 그 형제들이 믿지 아니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많은 이적과 표적을 행하시고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가르치시면서 하나님 아버지께로부터 내가 왔다고 말을 하고 오병이어의 이적을 일으키고 그 많은 정말 이적을 일으켰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지 아니하고 어떤 한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생각하는 만큼 이 그리스도가 아님을 또 그리스도이심을 믿지 아니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그가 육체로 태어났기 때문인 거죠. 육체로 요셉의 아들로 태어났기 때문에 그들은 그 그리스도가 다윗의 왕위를 가지고 왔을 때 왕의 왕족 중에서 왕처럼 나타날 것이라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을 구원할 왕으로 오기보다는 그 갈릴리의 초라한 한 목수의 아들로 태어나서 육체로 도무지 힘이 없는 흠모할 것이 아무것도 없다고 이사야서 53장에 말씀한 것처럼 정말 흠모할 것이 없는 모양, 외형, 외적인 걸 보고 사람들은 그가 그리스도인가 아닌가를 추측하는 것을 알 수 있겠죠. 여러분, 우리가 이 예수님을 향한 형제들의 말 속에서 한 가지를 생각해 봐야 되는 거.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을 인정할 때 어떨 때 하나님의 사랑을 인정하십니까? 하나님의 사람을 인정할 때 어떤 이적과 표적이 일어날 뿐만이 아니라 세상에서 대단하게 드러나는 사람을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인정하고 사람들이 많이 따릅니다. 그때 당시에 바리새인들도 자기를 나타내기 위해서 경문을 하고 그들이 달고 다니는 청색 그 실끈을 아주 길게 달고 다니면서 자기가 거룩하고 신령한 것처럼 자기를 드러내는 그런 일들을 했습니다. 그리고 항상 하나님의 사람은 사람들 앞에 드러났었기 때문에 그렇게 드러내라고 말하는 것이고 오늘날에도 드러나고 많은 사람 앞에서 많은 이적과 표적을 나타내는 자들을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이 그렇게 사람들 앞에 드러나게 일을 하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생각을 해봐야 되는 것이 예수님은 드러나지 않고 마치 묻혀있는 자처럼 있었다는 것과 또 더더군다나 초막절에 그들이 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모일 때에 그곳에 나아가서 자신이 그리스도이심을 드러낸다면 그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온 것을 칭송하며 그를 따르게 될 거라는 그러한 일을 생각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내 때가 이르지 아니했다 하시기도 하였고 또 초막절에 가서도 조용히 은밀한 가운데 그가 계셨던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사야서 55장에 말하고 있는 그 말씀 중에 내 생각이 너희 생각과 다르고 내 길이 너희 길과 다르라는 말씀이 있죠. 그 말씀이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우리의 생각, 하나님의 생각 이것이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8절과 9절의 말씀을 보면
이는 내 생각이 너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리고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은 같이 내 길은 너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오늘 예수님의 형제들이 한 말과 이 이사야서 55장 8절과 9절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우리의 생각을 좀 내려놓고 한번 돌아보아야 하겠습니다. 세상에 드러나고 세상에서 칭송받고 세상에서 유명하고 그래서 무엇인가 정말 하나님의 사람같이 유명한 사람이 꼭 하나님의 사람이라고만은 볼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초라하게 오셨고 초라한 가운데 조용히 사역을 하시면서 은밀한 가운데 일하셨습니다. 왜 그렇게 했어야만 하느냐라는 거죠. 내 때가 이르지 않았고 너희 때는 항상 준비되었다 할 때 여러분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갖고 있는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은 다르다는 것에 우리가 초점을 맞추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생각은 사람의 생각과 다릅니다. 사람이 볼 때에는 드러난 사람, 뭔가 대단하게 보여지는 사람, 그래서 외적인 것을 추구하고 있고 그러한 것들로 인정하려고 하는 부분이 있죠. 이것은 사울왕과 다윗과도 비교할 수 있었어요. 사울왕은 너무나 보기에 정말 그럴싸하고 정말 저가 하나님의 사람이 이다라고 할 만큼 보통 사람보다 머리 하나가 더 크고 인물도 훌륭하고 장대하고 그리고 정말 근사했기 때문에 사람들이 기뻐하며 그를 맞이했습니다. 근데 다윗왕이 세워질 때 다윗은 뭐 했어요? 아주 자각성을 나타내고 있어요. 왜냐하면 사울왕의 갑옷을 그는 입을 수가 없었던 것을 볼 때 작고 왜소하고 아주 소년으로서 소녀같이 아주 뭐랄까 아주 그냥 여리여리하게 된 모습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또한 에서와 야곱도 마찬가지로 에서는 사냥꾼으로서 나아가서 정말 용감한 남자처럼 사냥을 했고 또 야곱은 엄마 치맛자락에서 노는 아주 왜소한 그런 남자 같지 않은 그러한 성품으로 엄마 그늘에 있었던 그래서 이 외형으로는 사람들에게 인정받거나 외형으로는 근사하다고 느끼는 것을 우리가 찾아가는 것이 좀 위험한 부분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명한 사람을 찾기보다는 무엇을 우리가 알아야 되냐면 하나님이 보낸 사람,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이 인정하는 사람, 이런 사람을 분별해서 알아야 할 필요가 이 시대에 특별히 더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기를 스스로 자랑하고 자기를 나타내려고 하는 자보다는 하나님의 이름의 영광을 위해서 자기의 이름을 나타내지 않는 사람이 오히려 더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 생각해 보셔야겠습니다. 자기를 나타내고 자기를 자랑하는 사람 이런 사람은 여러분 참 조심하셔야 합니다. 이적표적이 나타난다 할지라도 자기 의를 나타내고 자기를 자랑하는 사람 자기 목소리를 높이고 자기 의를 높이는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인가 아닌가 잘 분별하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의 사람들은 모두가 조용한 사람들이었다는 거죠. 그리고 조용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였고 그리고 하나님이 인도하는 대로 세상에 드러나기보다는 조용히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사람이었음을 우리 예수님을 통해서도 알 수 있고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형제들은 네가 정말 그리스도라면 세상에 나타내라. 제자들에게도 나타내고 모든 사람에게 너 자신을 나타내라 라고 했지만 주님이 나타내라고 하지 아니하면 나타내지 않아야 되는 거죠. 왜 예수님이 나타내지 않았을까? 그것은 너희 때는 항상 준비되어 있다라는 말씀과 연결이 되겠습니다. 너희 때는 항상 준비되어 있다라는
이야기는 항상 우리 앞에는 복과 저주와 생명과 사망의 그 네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 무엇인가를 택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의 생각이 다르고 정말 하나님의 길과 우리의 길이 다르다는 것은 무엇이냐? 육의 초점을 맞춘 사람들은 이 땅에서 정말 복을 택할 확률이 훨씬 더 크죠. 사람에게는 너무나 이 땅에게 복을 받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복을 택하고자 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택하기를 원하시나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택하기를 원하시느냐는 거죠. 그래서 이사야서 30장 19절과 20절 말씀. 내가 오늘 하늘과 땅을 불러 너희에게 증거를 삼노라. 내가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내 앞에 두었은즉 너와 내 자손이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말씀을 청종하며 또 그를 의지하라. 그는 내 생명이시요 내 장수이시니 여호와께서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리라고 맹세하신 땅에 내가 거주하리라.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땅은 가나안 땅이라고 우리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가나안 땅에 이르게 된 이스라엘이 어떻게 해서 그 땅을 차지할 수 있었느냐 라는 걸 한번 생각해 보셔야겠죠. 어떻게 그들이 차지했어요?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그 말씀을 청종하고 그 말씀을 따라 행한 자들이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갔습니다. 출애굽을 했지만 출애굽을 한 자들이 그 광야를 통과하는 그 동안에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구원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자기 육체의 생각을 따라서 불평과 불만을 삼았을 때 그 말씀과 그 구원을 믿지 않았을 때 그들은 광야에서 모두 죽었고 또 율법을 가지고 판단하며 하나님의 뜻 앞에 온전한 순종을 하지 않았을 때 그 모세일지라도 아론일지라도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을 들어가지 못했다는 겁니다. 굉장히 중요한 것은 바로 하나님의 약속하신 그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 그들에게 말씀하신 것은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는데 그 말씀을 청종하고 또 그를 의지하고 그리고 그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와 같은 자가 될 때 그 예수님이 거기서 나타나고 있고 그 구원의 여호와가 바로 생명이심을 나타내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복과 저주와 사망과 생명을 놓았을 때 너희들은 생명을 택하라. 그 생명, 우리의 복은 이 땅에서 우리가 얻는 것이고 누리는 것이고 필요한 것이고 그래서 우리에게 유익한 것이지만 그 복이라는 것이 바로 생명에서 온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복을 택하기보단 생명을 택하라는 것이고 그 생명은 여호와가 너희의 생명이기 때문에 여호와의 그 말씀을 청종하고 그리고 그를 의지할 때 너희가 그 생명을 얻게 되는 것이고 그 생명을 얻은 자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간다는 것을 말해준 겁니다. 신약에 와서 우리에게 바로 그 생명을 주시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드러나게 자기를 나타내는 바리새인이나 또는 율법을 잘 알고 있다고 가르치는 선생인 서기관이나 이렇게 자기를 드러내고 자기의 의를 드러내는 이 사람들이 생명을 주는 사람이 아니고 정말 묻어있고 드러내지 아니하고 정말 은밀한 가운데 갈릴리에서 그 비천한 자들이 있는 그곳에서 저 화려한 유대 땅에 가지 아니하시고 있는 그 예수님이 하나님이 보내신 단 한 생명의 길이라는 것을 저들이 알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우리 앞에 항상 사람이 보이는 것을 택하기보다 자기를 드러내고 자기를 나타내기를 기뻐하는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기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고 그 주님을 의지해서 주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자를 통해서 일하시고 나타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의 길이, 여호와의 생각이 우리와 다른 것은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들어 사용하시는 것이 아니라 겸손한 자를 들어 사용하신다는 것이에요. 이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겸손하게 아버지의 뜻대로 그 모든 일을 하고자 했던 것처럼 정말 그리스도의 증인들, 그리스도의 일꾼들은 어떤 사람이냐 하면 자기를 낮추고 자기를 비운 사람들, 자기가 의로워지고 자기의 이름을 높이려고 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일하고자 자기는 없고 자기를 비우고 자기를 전혀 드러내고 나타내려고 하지 않는 자들을 통해서 일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사람의 뜻과 다르고 하나님의 길이 사람의 길과 달라서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은 사람이 이해할 수가 없는 길을 하신다는 거죠. 사람이 이해할 수 없는 길을 하는 거예요. 형제들이 이해할 수 없는 거예요. 형제들에게도 내가 그리스도야 이러고 이러지 않으니 자세히 설명을 해서 형제들에게도 믿게 했어야 되잖아요. 왜 내 형제니까.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왜 그렇게 했을까요? 그것은 바로 너희의 때는 항상 너희 앞에 있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이유 때문입니다. 너희의 때가 항상 있다. 이 말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태초부터 말씀해 오신 분입니다. 태초부터 말씀해 오신 하나님은 이스라엘 경에서 계속 말씀해 오셨어요. 말씀해 오신 그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씀해 오신 것이고 그 예수 그리스도만이 생명의 길이 되는 이유를 말씀하셨고 생명의 길이 될 수밖에 없는 길이 무엇인가를 말씀해 오셨다는 사실이죠. 또한 그를 따라다니면서 그의 말씀을 듣고 율법을 알아서 정말 그 구약의 말씀들을 알아서 하나님을 찾고 구했다면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말씀을 그들이 알아들었을 것이라는 거죠. 늘 우리에게 말해 오셨다는 거예요. 아멘. 예수님이 나는 처음부터 너에게 말해온 자라 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은 늘 말씀해 오신 거예요. 뭘 말씀하셨어요?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도록 그를 의지하도록. 여기에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고 그를 의지하는 그것이 생명을 얻는 길이라는 겁니다. 이것을 처음부터 말씀해 오셨기 때문에 그분의 말씀을 듣고 청종하고 그리고 그분만을 의지하는 자가 되라는 거죠. 우리 앞에 늘 그 길이 준비되어져 있다. 너희 때는 항상 준비되어 있다는 얘기는 우리가 언제든지 생명을 구하면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고 그를 의지하면 우리는 구원을 얻을 수 있고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할 수 있게 하셨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전도서 3장을 가보면 1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죠. 천하의 범사가 기한이 있고 모든 목적이 이를 때가 있나니 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다음에 말씀합니다. 날 때가 있는가 하면 죽을 때가 있고 또 심을 때가 있으면 거둘 때가 있고 뭐 태어날 때가 있으면 죽을 때가 있고 그 때를 쭉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때는 누가 정하는 거예요? 이 때는 세상이 우리는 그냥 아 내가 태어났으니까 태어날 때가 있고 죽는 사람을 보면 아 죽는 때가 있구나 또 벼를 심으면 벼를 심을 때가 있고 또 거두는 추수 때가 되면 거둔 때가 있구나 라고 해서 그 이 시간에 이 시대 가운데 우리가 때를 분별하면서 때에 모든 농사도 짓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정말 내가 생명을 얻을 수 있는 때가 생명을 얻을 수 있는 그 때가 무엇인지를 알고자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생각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왜? 내 생각이 사로잡혀 있으니까. 내 생각대로, 내 판단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그 길을 추구하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의 형제들이나 그 예수님 시대에 있었던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께 나오지 않는 것은 자기 생각대로 예수님을 생각했기 때문이에요. 근데 예수님의 때는 어디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때를 정하셨는데 그때는 바로 십자가를 져야 될 때인 거예요. 초막절에 모여서 그 광야를 통과하는 동안에 그 장막에 거하면서 그들이 하나님의 인도하신 가운데 만나를 먹고 반석에서 물을 마시면서 무사히 이스라엘 땅에 들어와서 이스라엘 나라가 세워진 것을 기억하라 해서 그들은 그때 모여서 아주 축제를 하고 일주일 동안 함께 먹고 즐거워하면서 그 예루살렘 근방의 모든 지역에 장막을 치고 그곳에서 일주일 동안 함께 거하면서 그 때를 즐깁니다. 너희의 때와 내 때가 다르다고 한 이 때는 바로 그 장막에서 즐기고 즐거워하는 그 때를 그들에게 허락한 것처럼 그들이 그 장막에서 즐거워하는 때를 맞이하기 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속죄일이라는 것이 있었다는 거죠. 그리고 나팔절이 있었습니다. 근데 예수님 때는 언제였냐면 유월절이었습니다. 유월절에 그들이 애굽에서 나오는 시기부터 시작했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린 때는 초막절에서 5개월이 지난 바로 아비벌 1월 12일부터 14일까지 그 양을 준비해다가 14일 해질 때에 유월절 어린 양을 잡은 그때 예수님도 그때 십자가에 달리셨거든요. 그때로부터 그들의 새로운 날이 시작됐고 그리고 이 절기의 마지막이 초막절입니다. 하나님은 그 모든 절기를 그들에게 주면서 때를 가르쳐줬어요. 때를 가르쳐주었고 초막절이 있기 전에 속죄일이라는 것이 있었기 때문에 초막절이 있다는 것을 가르쳐주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 앞에 나아가서 정말 그 초막절의 기쁨을 누릴 수 있는 그때는 유월절로부터 시작해서 그 일곱 절기가 다 이루어질 때에 초막절의 자리에 나아갈 수 있습니다. 늘 우리 앞에 하나님은 그 때를 주셨어요. 그리고 그 때에 유월절에는 유월절, 무교절에는 무교절을 지키며 또 오순절에는 오순절을 지키고 또 나팔절에는 나팔절을 지키고 속죄일에는 속죄를 지키며 그들에게는 계속해서 분명하게 그 때를 허락하시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청종하고 그를 의지하며 그 절기를 지켜야 할 때를 가르쳐 주었는데 이들은 그냥 그 절기를 지키는 것에서 끝나버렸다는 거죠. 우리의 때에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 나를 나타내는 것도 아니고 또 내 생각으로 그 말씀하신 것을 지키려고 노력하는 것도 아니고 우리의 때는 항상 그분의 말씀 앞에 의지하고 청종하고 그분이 때를 이룰 때를 기다리는 게 우리의 때입니다. 아멘. 유월절을 지나가는 때나 또 오순절을 지나가는 때나 이 초막절을 지나가는 때나 이 모든 때마다 하나님은 그들에게 생명을 구원을 주는 하나님이심을 나타내는 때였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늘도 복음을 주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영접했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는 길이 되었음을 나타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라고 말해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고 회개해서 이제 돌이켰으니 이제 한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인 것 같이 생각하시면서 교회를 다니며 종교생활을 하면 구원을 받는다고 생각하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는 십자가의 사건을 허락하셨지만 그거는 한 번의 순간이에요.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의 그 죄사함으로 내가 구속함을 받았습니다.
받은 것은 십자가에 죽고 그분과 연합되어지는 그 믿음의 시간이죠. 그래서 우리가 구속을 받는 시작점이 바로 유월절이고 그것이 예수님의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을 믿는 순간이죠. 그때에 예수님을 우리가 믿었으면 그 다음에 그 우리에게 주어지는 생명을 얻는 때는 항상 준비되어진 말씀을 먹고 그분의 말씀을 청종하고 그분을 믿고 신뢰하며 그 나머지 때를 가야 된다는 겁니다. 생명을 얻고자 그 말씀을 청종하는 것이고 생명을 얻고자 그분을 의지하는 것이고 생명을 얻고자 나아가는 그 길은 그 준비된 이스라엘에게 준 그 절기 하나하나를 어느 때 어느 달에 무슨 절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유월절로부터 시작해서 이 초막절까지 그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바로 이 이스라엘 나라에 들어갈 때까지 그 모든 길을 인도하셨음을 기억하게 하는 것이 절기라는 사실이에요. 그 모든 절기를 기억하도록 절기를 주신 것은 즉 우리가 예수님의 피로 거듭나고 죄사함을 받아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진 것에서 시작이 되었다면 우리가 아버지 안에서 완전히 그분의 장막 안에서 거하고 있는 것을 매일의 삶 속에서 누리면서 살고 영원히 들어가는 그날까지 가야 되는 것이 이 초막절이 주는 의미입니다. 매일 어디에 사셔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초막이 되시는 장막이 되시는 예수님은 바로 이스라엘이 광야를 통과하는 동안에 그들에게 초막 가운데 살게 했고 그들에게 먹을 만나를 주었고 그들에게 마실 물을 주었듯이 그렇게 그 장막에서 너희가 기뻐할 때에 그의 인도하심과 그의 구원하심을 의지하는 그것을 믿음으로 살아야 될 것이고 그리고 늘 기억하면서 살라는 것이 그들에게 준 초막절의 의미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때는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때예요. 그런데 아직 죽지 않은 그 시기가 남아있기 때문에 내 때는 이르지 않았다. 예수님은 이제 이 모든 일을 이루시고 마치는 그 날이 5개월이나 남아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남아있으면서 행하시는 이 모든 일들의 시간은 무엇을 의미하고 있냐면 그들에게 회개하고 돌이키고 예수님을 믿고 그리고 생명을 얻도록 그들을 이끌고자 하는 시간이 남아있는 거죠. 지금 이 시대가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남은 시간이에요. 우리가 이 땅에서 얼마를 남을지 몰라요. 그런데 우리는 이 남은 시간에 무엇을 기억하면서 살아야 하느냐라는 거죠. 이스라엘이 이 초막절을 즐기는 것처럼 우리는 모일 때마다 뭘 하라 그러죠? 떡을 떼고 잔을 나누며 기억하라고 하시잖아요. 우리는 항상 모든 순간에 이 땅을 살고 있는 이 모든 순간에 이스라엘이 초막절에 광야를 통과하면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그 만나를 먹이시고 그리고 그 반석에서 물을 먹이시면서 그들을 인도했던 그 모든 것을 기억하고 즐거워하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생명을 얻는 길이 무엇인지를 구원을 얻는 길이 무엇인지를 날마다 기억하고 그 안에서 그것을 누리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에게 나타내는 것이 아니고 사람들에게 보여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역사는 드러내서 사람들에게 뭔가 근사하게 보이는 영화를 드러내는 게 아니라 매일매일 여러분 심령 속에서 은밀한 가운데 만나지고 누리게 되어지는 생명의 역사인 겁니다. 매일 내 심령 속에서 예수님을 만난 기쁨과 즐거움으로 생명을 누리고 계십니까? 우리에게 늘 주시는 그때 처음부터 말씀해 오셨고 그 말씀하신 이가 이 땅에 오셨고 그 이 땅에 오셔서 계속 그것을 말씀하시며 성경의 모든 말씀이 나에 대해서 한 것이라고 말씀하신 그 하나님이 이제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시고 이 마지막 때를 살도록 하셨습니다. 그리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을 주세요. 무엇을 주시는 말씀입니까? 내가 얼마나 너희를 사랑하는지, 그 구원을 얻는 길이 무엇인지. 우리는 생명을 얻어야 사는 자인데 그 생명을 얻을 수 있는 길이 무엇인지를 오늘도 말씀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을 우리가 청종하면서 어떤 절기를 지내는 이 이스라엘인들처럼 그냥 예루살렘에 모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앞에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십자가 앞에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분의 그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은혜와 그 사랑 앞에 나아가셔서 무엇을 얻어야 돼요? 초막절을 즐기는 것처럼 생명을 얻은 자의 기쁨을 누려야 되는 거예요. 어떨 때 생명을 얻고 누립니까? 예수님이 이루신 일을 기억하는 거죠. 이 초막절을 즐기는 유대인들에게 준 것처럼 우리에게도 그 초막절을 이 땅에서 즐기도록 주셨다는 거예요. 저들이 일주일 동안 초막절을 지키는 이 모든 때에 그들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나라를 세우신 것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거잖아요. 우리에게 무엇을 주시고 기뻐하고 즐거워하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피 흘리심과 그 구원하심과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주신 새 생명을 가진 자로서 우리가 사는 자가 된 것을 가르쳐주는 것이 말씀이에요. 그렇다면 그 생명으로 우리가 매일매일을 살면서 그 말씀을 먹고 그 피를 마시고, 그렇죠? 예수님의 살을 먹고 예수님의 피를 마시면서 우리가 매일매일을 생명을 얻으면서 살아가는 그 삶이 곧 하나님의 나라로 세워지는 것이고, 예수님을 의지하고 그분을 우리가 주로 모시고 그분의 말씀을 청청중하고 그분을 의지할 때마다 그분이 우리의 주 왕이 되어주시고 우린 그의 백성, 그의 나라가 되어져서 그의 통치 안에서 바로 하늘의 백성의 그 권세를, 그 기쁨을, 그 영화를 누리는 삶을 사는 것이 초막절이 주는 의미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자신을 주셨어요. 완전히 주셨습니다. 그때가 바로 십자가에서 이루어졌고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는 내 때가 온 거죠. 우리의 때가 온 거예요. 우리가 그 이스라엘에게 초막절을 준 것처럼 우리에게 그 영화를 누리고 이스라엘 백성이 되어진 것을 기뻐하며 날마다 정말 잔을 떼고 떡을 나누며 주님의 은혜를 되새김질하고 그 은혜와 사랑이 어떠한지를 알 수 있는 그 시간이 매일의 삶 속에 허락되었다는 거예요. 매일의 삶 속에 그분의 말씀을 청종하고 의지하면서 믿음의 길을 갈 때 그 구원은 우리의 것이 되도록 하나님은 이 모든 것을 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 놓으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는 그 순간부터 예수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내 전 일생이 7일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믿는 그 순간부터 마치는 그날까지가 7일이 될 수도 있고, 나를 통해서 교회를 시작한 날로부터 교회를 온전케 하는 이 온전한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것이 7일이 될 수도 있지만, 이 7일 동안에 그리스도의 몸된 자들은 항상 그 생명을 누리는 자라는 거예요. 항상 생명을 택하는 삶이어야 한다는 겁니다. 심을 때가 있고 거둘 때가 있듯이 우리에게 항상 그때가 준비되어 있다는 얘기는, 어저께 믿고 오늘 놓치듯이라도 다시 회개하고 돌이켜서 생명을 구하면 나는 다시 그 생명을 얻을 수 있는 자가 되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그때가 항상 있진 않습니다. 우리에게 여기서 예수님은 너희 때는 항상 있다고 표현하고 있지만 그것은 예수님이 성령을 이 땅에 보내주시고 그 일을
계속해서 이루어 가실 때에는 우리에게 항상 그때가 있어서 언제든지 회개하고 돌이켜서 예수님을 믿는 믿음의 삶을 살고자 하신다면 여러분에게는 생명을 택할 때가 늘 있는 때입니다. 하지만 언젠가는 이 성령을 거두시는 때도 옵니다. 심을 때가 있지만 거둘 때도 있다는 거예요. 지금은 우리가 어느 때를 살고 있습니까? 바로 추수할 때를 살고 있어요. 거둘 때가 가까운다는 얘기죠. 추수할 때가 와서 그 추수를 다 마친 후에는 불살라버린 때가 오는 겁니다. 그 때가 언제인지 우리는 알지 못하기 때문에 항상 그 때가 내 앞에 있다고 생각하더라도 지금이 바로 그 때라는 거예요. 무엇은 준비해야 될 때 내가 정말 예수님의 그 생명을 구하고 찾는 자로서 그분의 말씀을 청종하고 그분만을 의지하는 믿음으로 나아가기 위해서 오늘도 예수님을 주로 모시고 있느냐를 살펴볼 때입니다. 왜냐하면 지금이 추수 때이기 때문에 추수 때에 하나님은 생명을 가진 알곡을 추수해서 곳간에 들이신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3장 8절로부터 주시는 말씀에 나오고 있잖아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라고 말씀하시는 그 예수님이 행하신 일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어요? 도끼가 나무뿌리에 놓였다 라고 말하는데 그래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고 하십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때까지 그들에게 정말 그분이 어떤 분인지를 보고 깨닫고 믿고 내게로 나와서 구원함을 얻으라고 하는 그때 이제 우리에게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가 아니라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인 거예요. 다시 오실 때가 곧 이르렀다는 거죠. 그러니까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야 하는 때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라고 속으로 생각하지 말고 도끼가 나무뿌리에 놓였다는 것처럼 모든 것을 이제 심판의 때가 가까이 오고 있으니 열매를 내가 어떤 열매를 맺는가를 돌아보라는 거예요. 내가 생명을 구하고 생명을 가진 자면 생명의 열매를 맺는 자가 되겠죠. 나무뿌리에 놓인 그 도끼는 무슨 일을 하고자 놓여 있는 거예요? 열매를 맺지 못하는 나무는 잘라버리려고 있는 겁니다. 내가 생명의 열매를 맺지 못한다면 그 나무는 잘라진다는 거죠. 잘라진 나무는 어떻게 한다 그랬어요? 풀에 태운다 그랬어요. 또 그 다음에 거두는 추수 때는 알곡과 쭉정이를 분명하게 나눕니다. 하나님이 키질을 하실 때 알곡은 곡간으로 들여지게 돼요. 키질은 뭐예요? 우리의 믿음을 달아보는 일입니다. 달아보는 이 일을 마태복음 7장에는 뭐로 표현하고 있어요? 비가 오고 바람이 불고 창수가 나는 것으로 표현하고 있어요. 이 키질, 우리의 삶의 여러 가지 모양으로 우리를 키질을 할 때 너무너무 막 힘이 들어요. 그런데 알곡은 어때요? 키질을 해본 사람은 압니다. 오늘날엔 키질을 해보는 사람들이 별로 없어서 모르지만 키질을 해보면 알곡은 무겁기 때문에 생명이 꽉 찼기 때문에 안으로 들어옵니다. 키 안으로 절대 바깥으로 안 나갑니다. 근데 쭉정이는 가벼워서 바람을 일으키니까 다 날아가요. 여러분 이 세상에 지금 주님이 바람을 일으키고 계세요. 지진의 바람, 그 다음에 폭풍의 바람, 태풍의 바람, 기근의 바람, 전쟁의 바람, 전염병의 바람, 바람을 일으킵니다. 여러분 이런 바람을 일으킬 때 생명이 차여져 있지 않으면 다 날아가요. 키 바깥으로. 그래서 키 안으로 들어온 것만 곳간에 들여지는 것이 12절 말씀이에요. 알곡은 곳간에 들이고 그리고 쭉정이는 불에 살라지게 됩니다. 12절 말씀에 마태복음 3장 12절에 뭐라고 말해요?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신다고 말해요. 자기의 타작마당이 어디예요? 이스라엘이 자기의 타작마당이 되겠죠? 지금으로 말하면 바로 우리 심령이 되기도 하겠고 교회가 되기도 하겠습니다. 여러분, 내 심령을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고 내 교회를 정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하게 거룩하게 저나 여러분 모두를 또한 교회 공동체를 정하게 한다는 이야기는 거룩하게 한다는 얘기예요. 생명이 아닌 것들은 다 털어낸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이때에 일어난 일이 뭐예요? 알곡과 쭉정이를 가르는 일이고 참된 복음과 거짓 복음이 나눠지는 일이고 빛과 어둠이 나뉘어지는 일이고 여기서 끝까지 남아있는 사람은 생명을 구한 자들이에요. 생명을 가진 자들이에요. 우리는 이 주님이 우리에게 허락한 이 시간에 항상 우리에게 놓여있다고 생각되는 이 시간에 아, 또 시간이 있으니까 내일이 있으니까 모레가 있으니까 할 수 있겠지만 내일이 없을 수도 있어요. 왜? 시간은 내일이 있는데 나는 오늘 밤에 취해 가시면 내일이 없습니다. 그 말의 의미가 뭐겠어요? 항상 때는 있고 항상 시간은 우리 앞에 있지만 오늘이 중요하다는 얘기죠. 초막절을 즐기는 그것보다 넌 거기 가서 그래 즐겨. 하지만 더 중요한 건 네가 나를 만나고 네가 나를 믿는 게 더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내 때가 이르지 아니하다는 이 말 속에 어마어마한 의미가 담겨져 있는데 그 형제들은 그걸 알지 못했어요. 여러분, 내 때가 이르지 않았다는 말은 요한복음 2장에도 나옵니다. 어떨 때 예수님이 일하셨는가를 생각해 보아야 하겠죠. 정말 예수님이 필요하냐라는 거예요. 우리 심령 속에 오직 예수님만이 필요하냐, 오직 예수님만이 나의 길이냐, 오직 예수님의 생명만이 귀해서 그것을 지금 내가 찾고 구하고 추구하고 있느냐는 거예요. 생명을 얻을 기회가 될 때 그 기회를 잡아야 되는데 그때를 놓칠 수 있다라는 거예요. 항상 그 기회가 내 앞에 있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에 모든 자들에게 그 때를 항상 있게 하셨어요. 하지만 내가 그것을 내 귀에 들렸을 때, 기회가 나에게 왔을 때, 말씀을 들어야 될 때, 말씀을 듣고 살아날 수 있을 때 그걸 잡으셔야 하는 거예요. 내일이 있으니까, 오늘 나는 다른 일이 바쁘니까. 예수님이 뭐라 그러셨어요? 내가 가서 장사 지내고 오겠습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셔서 장사 지내고 올게요. 아니, 다른 사람에게 맡기고 너는 나를 따르라. 아, 나는 사업이 있어서요. 그 사업을 하러 가야 되겠어요. 아, 나는 결혼을 해야 돼서 그걸 하러 가야겠어요. 했을 때 무슨 일이 일어났어요? 마가 다락방에 성령 강림 500명으로 시작됐던 그 자리에 다 자기 일이 있다고 다 나갔어요. 120명만 남아있었습니다. 성령 강림이 딱 그 120인에게만 임했어요. 저는 그때 무슨 생각을 했냐면 그들이 떠나고 나서 바로 성령이 임했다면 그 직전에 떠난 사람이 얼마나 억울했을까 저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 말씀이 내게 주어지는 시간이 될 때 그걸 붙잡으셔야 돼요. 절대 내일이 또 있다고 생각하면서 외면하고 다른 것이 더 귀하다고 다른 것을 추구하고 찾는 일은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순간순간 그때에 주님이 나에게 은혜 주시고 생명을 주시고 나를 양육하시고 그래서 나를 생명으로 충만한 알곡으로 만들고자 하실 때 그때를 잘 붙잡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때를 놓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붙잡으면 바로 하나님이 준비한 잔치자리에 들어가는 자가 되는 거예요. 내일의 기회가 또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 안일함이 결국은 때를 놓치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래서 첫째는 세상에서 드러난
사람을 따라가다가 때로는 다른 내가 육적으로 바쁜 일이 있으니까 하면서 자기 일을 위해서 나갔다가 결국은 그 잔치자리에서 주님이 초대를 했는데 그 초대의 잔치자리에 그 임금의 노여움을 받고 다시는 그 잔치자리에 들어오지 못하는 일이 일어난 그 예화를 비유로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세 번째는 기름을 충분히 준비하고 기다렸어야 되는데 기름이 충분히 준비되지 않아서 그 때가 왔을 때 미련한 다섯 처녀는 혼인잔치 자리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여러분, 때는 지금 바로 주어질 수도 있지만 나중에 주어진다 하더라도 그때에 내가 준비되어진 충분한 기름이 준비되어야 돼요. 충분한 생명이 준비되지 않으면 잃어버리고 그때를 놓치게 된다는 것도 알아야 합니다. 아멘? 지금은 도끼가 나무뿌리에 놓였어요. 그래서 지금은 무슨 때냐? 내 열매를 살펴봐야 할 때예요. 그리고 지금은 언제 오실지 모르기 때문에 부지런히 기름을 준비해야 될 때예요. 지금은 열심히 알곡이 되어주기 위해서 이제 언제 주님이 나를 추수하셔서 키질을 해서 거기서 내가 쭉정이로 떨어질지 모르기 때문에 여러분 지금은 내 안에 생명을 채우시고 내 안에 기름을 채우시고 내 안에 생명의 열매를 맺어서 절대로 도끼가 쳐내는 그 심판의 때에 제외되지 않는 내가 되어지도록 준비하셔야 할 때입니다. 아멘. 준비하셔야 돼요. 오늘 내가 예배를 드리고 또 내일 모레 또 예배가 있고 아니 내일이라는 시간이 나한테 또 있으니까 내일 또 예수님 만나면 되지. 내일로 미루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은혜의 때는 내 앞에 은혜를 얻을 수 있는 시간이 왔을 때 그때를 놓치지 않으셔야 해요. 그때밖에 주지 않을 수도 있고 또 내일 준다고 해도 그러면 더 좋은 거죠. 1 플러스 1이 되니까. 내가 오늘 형제와 사랑을 해야 될 때 사랑하세요. 내가 뜨겁게 사랑해야 할 때 뜨겁게 사랑하세요. 내일 만약에 그 기회가 나한테 주어지지 않는다면 주님이 나에게 자 결산하자 내일 결산하자고 찾아오시면 나는 아무것도 내놓을 게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는 여러분에게 오늘 당부하고 싶은 것 우리 앞에 항상 주님은 때를 줬지만 지금이 때라는 거예요. 바로 지금이 때입니다. 바로 지금 내가 회개할 때고 바로 지금 내가 예수님을 내 안에 모셔야 될 때고 바로 지금 내가 그 생명의 말씀을 먹고 사모하고 그 말씀을 청종하고 그분을 의지해야 될 때이고 바로 내가 그 기름 부음을 채우기 위해서 준비해야 될 때입니다. 내일로 미루지 마십시오. 은혜가 주어지는 시간을 놓치지 마십시오. 그래서 그렇게 매일매일을 사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그렇게 매일매일 사셔야 돼요. 왜? 내일을 모르니까. 지금은 매일매일 주님을 만나고 매일매일 주님을 찾고 구하고 의지하고 사모하고 그러면서 가야 할 때입니다. 부지런히 열심히 생명을 채워야 될 때입니다. 언제? 비가 오고 바람이 오고 창수가 나서 하나님이 우리를 공력을 시험하실 때 우리의 믿음을 시험하실 때 알곡인지 축정인지 바람을 일으키실 때 내가 축정이가 돼서 날아가면 too late 그때는 늦어요. 우리 하우스 오브 지저스 여러분들은 매일 예수님 생각하시면서 사는 분들인 줄 압니다. 그런데도 이 설교를 또 하고 주님이 이 말씀을 하시는 것은 그래도 우리가 해이해지지 말라고 더 허리띠를 조이고 지팡이를 들고 그리고 어린 양의 고기를 먹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고 또한 이 초막절에 그들이 그냥 어떤 행사 예수님을 믿으니 나는 자유함을 얻었어 나는 부활 생명을 얻었어 신난다 할렐루야 이렇게 즐기는 것 같으나 실질적으로 네가
정말 예수님과 함께 연합된 자가 되었느냐 아니냐 보아라 라는 겁니다. 진실로 그분의 말씀을 먹고 살고 있고 그분의 피를 마시고 살고 있느냐? 그분의 생명의 말씀과 그 피는 어디서 옵니까? 십자가에 죽고 그분 안으로 들어갈 때 그분 안에 믿음이 있고 그분 안에 생명이 있고 그분 안에 우리가 살 수 있는 그 터전이 있습니다. 예수님 안에 뿐입니다. 아멘. 많은 속임수가 이 세상에 범람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 주시는 거 하나하나를 하시면서 예수님이 내 때가 아직 안 됐다. 쟤는 아직 내가 저에게 그 새 포도주를 줄 때가 안 됐어. 이런 얘기 나오지 않도록 우리 예수님 앞에 늘 나아가서 그분을 찾고 구하고 그분이 주시는 떡을 먹고 그 잔을 마시면서 또 그 자가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을 기억하고 나누면서 우리가 함께 힘을 합해서 이 마지막 때를 잘 지나가셔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린 더 연합되어야 되고요. 더 서로 힘이 되어 주어야 합니다. 더 사랑의 교제를 하는 뜨겁게 사랑하는 하우스 오브 지저스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에게 항상 때가 있지만 항상은 아니라는 사실 그리고 드러나게 나타내는 자를 쫓기보다는 여러분 은밀한 가운데 예수님을 만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 말씀 생각하시면서 다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거룩하신 아버지 주님은 드러내시고 무엇인가 크러스한 모양으로 찾아오신 분이 아니라 은밀하게 이곳저곳을 다니시면서 특별히 사모하고 고통하고 주님을 찾고 구하는 자들에게 은밀히 찾아가셔서 그들에게 주님의 은혜를 그 사랑을 그 복음을 주시고 그 구원의 역사를 이루셨습니다. 아버지 세상에는 많은 사람들이 자기를 나타내고 자기의 의를 자랑하고 그리고 무엇인가 하나님의 사람인 것처럼 나타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분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진실로 예수님께서 함께 하시고 일하시고 그리고 말씀하시는 곳이 어디인지 그곳을 잘 깨달아 알고 또 그곳에서 주님이 주시는 말씀을 받아먹고 주님의 말씀에 청종하고 주님이 주시는 은혜 때에 그 은혜 때를 놓치지 말고 그 은혜를 내 것으로 만들 수 있는 그 사랑을 또 발견하고 또 내 안에 채워서 알곡이 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분명히 이 시대는 도끼를 나무뿌리에 놓은 시대입니다. 아버지 지금이라도 우리가 회개하고 돌이켜서 오직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시고 그 생명으로 충만하고 주님 오실 때를 준비하도록 기름으로 채우기를 바라고 원하는 자에게 부어주시는 줄 압니다. 우리에게 아버지 그 생명을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주셨으니 우리가 주의 말씀을 청종하고 우리가 주님만을 의지하며 그 생명을 구하고 찾아서 주님의 때에 주님으로 채우고 주님으로 충만하고 그래서 이 세상에 주님께서 바람을 일으키고 비가 오고 바람이 오고 창수가 날 때에 우리가 반석에 굳게 뿌리를 잘 내리고 그 공력이 시험받을 때에 절대 흔들리고 넘어지지 아니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육신을 따라 나간 자들은 모두가 모래 위에 집을 짓는 자라 했습니다. 아버지와 육신의 열심으로 봉사하고 교회에서 헌신하며 무엇인가 하나님의 일이라고 뛰어다니는 자가 아니라 날마다 예수님을 만나고 그 예수님을 만난 기쁨에 충만하고 그 예수님의 그 생명으로 기뻐 춤추며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이 그때에 심으라 하실 때 심고
거두라 할 때 거두고 나누라 할 때 나누고 기다리라 할 때 기다리며 성령님의 이끌림을 받아 우리 주님 오실 때까지 이 모든 길에 주님과 함께하며 주님으로 기뻐하며 주님의 생명을 누리며 주님의 살과 피를 마시며 알곡으로 잘 자라나 예수님의 곳간에 들어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그 정한 마당을 정결케 한다 하셨습니다. 아버지 주님이 택하시고 정한 아버지 이 하우스 오브 지저스 우리 영혼들을 마음을 정결하게 하시고 거룩하게 하시고 성령님 임하셔서 아버지의 생명으로 충만하게 기름으로 충만하게 채우셔서 이 마지막 때 세상에 빛을 비추는 자들로 삼아 주옵소서. 오늘도 주신 은혜의 말씀에 감사합니다. 항상 예수님의 그때가 우리에게 있기를 원하고 또한 주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때에 우리가 그때를 잘 취하여서 주님의 마음에 합한 자로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우리 주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